저는 한 가정의 딸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최근에 귀한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김정은 사진 화형식, 인공기 화형식 환영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뭔가를 찢고 불태우는 것을 그거를 장려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당연히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한다라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해달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혈맹인 미국의 국기 훼손은 왜 내버려둡니까? 버젓이 혈맹인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런 짓은 왜 내버려둡니까? 아, 미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태극기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창원에서 있었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태극기 집회 현장에 태극기가 불에 탄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첩 사건도 절도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24일 밤에 뒤늦게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태극기가 훼손된 범죄 최초 신고로부터 6일 만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태웠을 때는 즉각 수사에 나선다고 하면서 태극기 방화 사건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오고 태도도 아주 달랐습니다. 태극기가 불에 탔으면 경찰이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기인 인공기를 불태운 것과 왜 그렇게 대응 태도가 다른 것인지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기사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걸 보실지도 모르는 북한의 주민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공기를 불태우고 여러분이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그 자의 얼굴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감금해 놓고 여러분에게 노예살이를 강요하고 있는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수백만의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랐던, 특별히 지난 90년대 그 수백만의 아사지역으로 몰고 갔던 김일성 3대,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핵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라는 시대적인 명령이자 목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포감 속에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 자들 우리는 대적합니다. 또한 이들의 배후에서 특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죽이려 드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강도짓을 규탄합니다. 김정은 이 사람도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남은 생을 정의의 법치 아래 무릎을 꿇으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여러분 방치할 수 없고, 이토록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자의 행위를 방치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는 자들을 규탄하고 축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모르셨던 게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박살내며 청와대를 점거했습니다. 자, 사람이 먼저다. 너무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을 활용한 방법들은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실체와 다른 것인지를 아는 만큼만 똑바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청와대를 법치를 박살내면서 점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지시와 시진핑, 오바마를 비롯한 글로벌리스트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온갖 언론의 거짓 선동과 촛불 선동으로 합법을 가장한 최악의 정치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얼굴로 공차게 하는 거왜 내버려뒀습니까? 단두대는 뭡니까? 그거 예술의 자유입니까? 국가를 향해서 도끼질 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국가 예산이 지원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당연한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다, 자유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그 자유, 그걸로 바로 당신들 목이 조이게 될 겁니다.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 섣불리 떠들지 마십시오. 얄팍한 정의감에 좌아도취돼서 적들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란 소리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 때 그게 선동된 게 아니라고요? 난데없이 등장한 이 횃불, 뭡니까? 또 국민들의 분노를
이쪽으로 몰고 간 자들 뭡니까? 아직 세월호의 사람이 있다. 자, 전 국민에게 고통과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자들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사건 자체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학살이었다라는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 폐쇄 얘기가 이때 왜 나옵니까? 바로 지금 청와대를 불법 점거한 도둑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때부터 국민들에게 세뇌된 거 아닙니까? 들고 계신 이분, 이 피켓 스스로 만들어서 들고 나오셨습니까? 누가 다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해 놨습니까? 끝났다 박근혜. 자, 이런 거 누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언론을 보시고 뛰쳐나오시는 국민들 손에 그렇게 다 들려드렸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국 무슨 무슨 노동조합이네요. 자, 이래도 선동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난 선동된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하시기 전에 똑바로 보시고 외칠 걸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3.10 위헌 파면이었고 그 연장선이었을 뿐인 5.9 위헌 대선 자체가 또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적들의 고도에 합법을 가장한 놀이판이었단 뜻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만큼만 지금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목소리 내십시오. 도둑을 왜 도둑이라고 말 못합니까? 강도를 왜 강도라고 말 못합니까? 강도는 즉시 축출할 대상이지 상의하고 어쩌고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의 도끼질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평창올림픽? 자, 한반도기? 뭐 애국가 대신 아리랑? 뭐 아리랑 저도 무척 사랑하는 곡인데, 자, 지금 평창올림픽이 어떤 식으로 저 주체 사상의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행사의 사진입니다. 나란히 개양되는 태극기와 인공기. 자, 이거 자체를 보시면서 문제를 느끼셔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헌법을 뜯어 고치려는 자들의 도끼질은 브레이크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뭔가 너무나 아름답고 참 포토샵도 잘해요. 한반도기 참 아름답죠? 네, 평창올림픽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 통일입니까 이게? 이게 더 이상 아름다운 평화 통일이 아니라는 거, 화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밖에는 지금 이 싸움을 현재 싸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가짜 평화의 마스코트는 그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한반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그 의무와 그 사명이 우리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 각자가 지금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